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내내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전거래일에도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8.3% 오른 것으로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이 됐고 또 애플발 악재에 시장이 부담을 받으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현재 양 지수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잠시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밀리면서 현재 0.33% 낙폭으로 3,110선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75원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 오버랠만의 매수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매수 규모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큰 모습인데요. 현재 0.9%, 1% 가까이 낙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1,03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함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관망세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수급 쏠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LNF나 코스모신 소재, 천보 같은 종목들 오늘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정유와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일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대부분의 섹터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했던 애플카나 폴더블폰 관련주들 오늘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게임즈 NC소프트 오늘 60만 원 선 무너지면서 신저가 경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뚜렷한 상승 동력이 없는 장인데요.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는 괜찮을지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채팅방 바로 입장할 수 있으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도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계속 방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뭐 살짝 설명을 좀 드렸고 뭐 이번 주까지는 뭐 추석 전 뭐 흐름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FOMC다 이런 것도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방향은 계속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장 자체가요, 뭔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이제 매물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빠지는데 이제 뭔가 이제 큰 종목들이 빠지니까 지수가 내려가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주들은 또 계속 움직여주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시장은 조금씩 빠져가는 이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그렇게 보기 좀 낙폭도 적지도 않고 네. 하락하는 종목 수도 한 지금 1,700개에서 1,800개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 뭐 400개 정도 오른다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일부 정치 테마주들을 이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이 지금 현재 시간 120억 정도 순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외국인이 한 800억 정도 지금 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 딱 두 개 매수합니다. 그 반도체랑 2차전지 딱 두 개 매수하는데 2차전지보다 반도체 매수액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았는데 또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좀 주목을 해볼 때 뭔가 좋은 이슈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찾아보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기반으로 뭔가 실적이 좀 늘어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좋았던 거는 디램 단가 하락 전망 때문에 이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SSD랑 DRAM인데 DRAM이 지금 단가가 하락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SSD 쇼티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 특히나 뭐 우리가 뭐 집에 컴퓨터에 쓰는 요만한 그 SSD가 아니고요. 이제 기업에서 쓰는 이제 SSD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쇼티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단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차량용 반도체 해가지고요. 뭐 IC칩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은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막 만원, 5만원에 거래가 될 정도로 급등을 했었는데 뭐 SSD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SSD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DRAM 단가 하락으로 인했던 게 오히려 좀 만회가 되고도 충분히 또 오히려 또 실적이 또 엄청 잘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도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세 기반으로 오늘 반도체 업종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관련돼서 장비주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삼성이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SSD 부족해? 근데 투자한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장비까지 이렇게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반도체 이제 장비주나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정도까지 지금은 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그나마 좋게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앞으로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 말고는 뭐 2차전지 계속 움직여 주는데 이거는 뭐 계속 이번 주까지도 다음 주 추석 끝나고도 뭐 9월 끝날 때까지는 이런 장사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자재 뭐 교체보다는 뭐 되는 쪽 위주로만 좀 가져가시다가 수익 나실 때는 좀 안 되는 종목까지 좀 같이 만회를 하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좀 반도체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현재 0.6% 정도 상승하면서 75,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SSD 쇼티지라는 좀 호재가 발생을 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고 이와 함께 대장주뿐 아니라 장비주들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또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이번 달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종목은 뉴파워 플라즈마인데 반도체 부품주인데 전거래에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 좀 고점을 찍고 나서 빠르게 좀 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은 뭐 어제 한번 급등 나오고 오늘도 좀 급등 나왔다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딱 그 목표 가격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고점 정도 도달하게 되면은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반도체 조금 이슈 되니까 바로 올라오면서 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가도 싶었지만은 오늘 뭐 한 7,500원 정도 잠깐 상회했다가 목표가가 7,500원이었거든요. 잠깐 상회했다가 네. 다시 매물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 나오는 거래량을 좀 보면서 추후에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은 지난주에는 760만 주 상승 나오면서 거래 나오면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한 330만 주 정도 나왔거든요. 오늘 뭐 두 가지 조건 정도 거래가 뭐 한 5,6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하락을 하거나 또는 뭐 6,800원 밑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목표가 이상까지 다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잘 참고해서 보시고요. 뭐 안 좋은 장세도 오히려는 개별주도 잘 움직이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거래량과 주가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 있을지 잘 체크해 보시고 보유 전략,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의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눌러보시면 그 게시판에 매일매일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13일인데요. 오늘자 골수의 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6번 종목입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한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힌트를 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는 한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가지가 나왔죠. 네, 네. 두 글자 바로 기억하시네요. 네. 이제 그 기업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오늘도 이제 의류주를 좀 가져 나왔고요. 이제 그 기업도 의류주였죠. 오늘의 이제 그 기업과 좀 차이점을 좀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 종목은 사실 아침에 선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꽤 올라왔습니다. 한 2시간 가량 해가지고 지금 이미 한 7% 정도가 올라와서 뭐 지금 뭐 매수하기 좋은 것보다는 뭐 추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펴보기 좋은 쪽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 지금 2만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7% 상승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의류주거든요. 의류주 중에서도 뭐 OEM이랑 ODM을 이제 둘 다 진행을 하지만은 사실 이제 ODM은 아직까지는 준비 중이고 이제부터 좀 한다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아직 브랜드는 없고 이제 OEM에서는 뭐 우리가 좀 알만한 뭐 브랜드라고 하면 타겟이나 뭐 네. 갭 아니면 뭐 H&M 뭐 이제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OEM이 뭐냐면은 그냥 위에 회사에서 우리 마크 찍어가지고 옷 좀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만들어서 상표 붙여주고 판매하는 것을 이제 OEM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좀 백화점이나 아니면 조금 예전에 백화점에서 볼 수 있었던 게 뭐 갭이나 뭐 요즘에는 뭐 H&M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힌트가 지난번에 이제 한섬이라는 종목이랑 좀 차이점인데 네. 이제 그때는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동남아들의 공장이 멈춰 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나중에 안 멈춰 있는 공장이 한섬이 있기 때문에 뭐 좋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 기업은 동남아 현재 공장이 멈춰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현재 공장이 지금 셧다운에 들어가 있고 셧다운에 들어간 이유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 있는 뭐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베트남의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공장 안에서 숙식을 다 해야지만 공장을 돌릴 수가 있지 뭐 출퇴근 구조로는 지금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방면 그래서 뭐 실적이 조금 이번에는 좀 개선될 수 있는 네. 오히려 지난번에는 안 좋은 환경에서 그나마 좋은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렸다면은 오늘은 오히려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좀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두 가지 측면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전략은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의류주라는 설명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고요. 오늘 좀 주가에 탄력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잠시 후에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다음 힌트는 뭐 없을까요? 다음 힌트 사진 힌트 보고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힌트는 여기까지 기업 설명으로만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이나 갭 그리고 H&M 같은 이 브랜드의 의류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 OEM 업체다라는 설명 들어봤으니까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한으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오답이라던가 또 재밌는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문자 참여 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차 힌트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볼 문자는 73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TYM 매수가 2,340원에 비중 25%입니다. 주식 초보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가 2,29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다음에는 조정이 다시 한번 내려와서 최근에 2,300원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초보자에 좀 맞춰서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본업이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회사의 하는 일을 보면 일단 농업과 관련돼서 이야기 찾아드리면 농업 뭐 이제 농업 기계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사실 관련 종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초보자가 봤을 때 뭐 앞으로 어떨 거니 좋을 거니 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뭐 매수가가 나쁘지 않아서요. 제가 충분히 종목 교체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이 능력치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접근하기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뭔가 지난번에 한번 상승 나왔고 조정도 나왔고 지지 받을 곳에서 반등도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승이 있었던 2,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인데 문제는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다라고는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이후에 만약에 이제 안 나왔을 경우에 대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 물리게 되면은 2,200원도 회복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추후에 전략을 좀 잘 세워두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임기응변이 좀 가능한 좀 상황까지 숙련도까지는 올라와야지만 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네, 그런 정도 측면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더 유명한 종목으로 지금 매매를 해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지금 당장 뭐 세력이 좀 센 뭐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 좀 안 오른 것들 이제 이런 비슷한 흐름의 종목을 찾으면은 조금 더 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측면 종목 교체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관련된 종사자고 뭔가 농업에서 잘 안다라고 하시면요. 일단 관련된 업황 잘 비교해보다가 목표가는 2,600원 정도 보시고 뭐 기술적으로 꼭 지지를 해줘야 되는 2,200원 정도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큰 손실은 아니시고 또 하락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교체 의견을 먼저 주셨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목표가 2,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 5,130원에 비중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도 큰 손실은 아니십니다. 오늘 현재가가 5,100원 정도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종목은 또 지난주에 저희가 또 제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분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방향성이 없다는 게 네. 자리가 좋고 뭐 하는 걸 잡아두는 거 좋은데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일단 가는 것들을 계속 가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은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잘 가요. 지금은 좀 그런 시장에서 또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되게 어려운 구간인데 지금 뭐 다른 2차전지 종목들 보면은 뭐 코스모 신수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다 요만큼 올라 있어요. 요만큼 올라 있어가지고 지금 당연히 이게 여기까지 더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대처를 못하니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권해드리지 않는 건데 반대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멈춰있습니다. 멈춰있는 상태에서 지금 빠져봐야 여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올라와 여기거든요. 근데 이런 장세가 좀 뒤바뀌어야지만 조금은 상승이 좀 잘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딱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매수를 해두셨으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내가 여기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보유했을 때 뭐 빨리 손절해야 된다 아니면 빨리 올라온다 이런 상황 아니니까 당분간 좀 관찰하는 분위기를 좀 보시고요. 뭐 4,800원이나 4,900원 정도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좀 비중 축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보유해 보시되 나중에 내가 지금 뭐 투자를 해둘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잠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도 충분히 비슷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800원에서 4,900원 이탈이 되면 좀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3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25%입니다. 24일에서 28일에 주주 명부 폐쇄 기간이라 하던데 손절해야 될지 갖고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되게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신 종목인 것 같은데 이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각 호재도 있었고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했고 주가는 오늘 2만 원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문자 내용이 주주명부 폐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게 또 초보 투자자분이라는 게 바로 티가 나는 게 일단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안 좋게 들리는 말, 패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왜냐면 상패라는 말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주주명부 폐쇄 이러면은 아이고 되게 막 상장 폐지 어려운 말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주주명부 폐쇄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주주총회를 할 건데 주주총회 하려면 출석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을 계속 거래하잖아요. 그럼 출석부에 전입과 전출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출석부를 못 만들어요. 출석부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 이거를 폐쇄시켜 놓는 거예요. 잠깐 폐쇄시켜가지고 지금 주주가 바뀌어도 출석부에는 이제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주명부 폐쇄라는 것은 그냥 앞으로 주주총회를 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뭔가 좀 주주명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짜야 될 일이 있으면은 되게 자주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배당이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다 닿습니다. 다 주주명부 폐쇄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주주총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주총회 얘기를 보면은 뭐 감사 보고나 뭐 정관 일부 변경한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키네마스터가 예전에 좀 이슈를 봤던 게 뭐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뭐 자사주를 또 사들이냐 이런 이슈인데 이제 그런 이슈는 또 주주총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모멘텀은 지금 딱히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난번에 하락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 명확한 반등 시점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뭔가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막상 보유하기도 어려운데 일단 지금 좀 기다려 보시다가요 오늘 이후로 내일 정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딱 지금이 마지노선입니다. 지금이 마지노선 지금보다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중만 좀 축소를 해두고 나중에 좀 다시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하시되 추가 하락 나오면은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주 명부 폐쇄 이 이슈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언급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지금은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유를 해보시다가 이제 이번 주쯤 봤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0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매수가 89,400원에 비중 28%입니다. 수익 중인데 매도를 해야 할까요?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도 등락이 좀 굉장히 심한데 데브시스터즈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쿠키런 일본 흥행 소식, 이게 다시 또 주가의 강한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내일 정도? 내일. 뭐 예언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내일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단순히 제 감이 아니고요. 뭐 데브시스터즈가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쿠키랑 킹덤이 엄청나게 인기를 흥행을 끌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 뒤로 조정 나오고 이번에 뭐 다시 일본에서 쿠키랑 킹덤 흥행 이런 뉴스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난번에 기대치는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늘 가격을 보니까 아마 내일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면은 지난번에 가격 정도는 다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데브시스터즈가 이제 올해 보면은
쿠키랑 킹덤 하나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네. 600% 정도, 700%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조정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또 75%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데브시스터즈가 급등했던 자리가 한 13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까지예요. 그러면 내일 정도까지는 한 상승이 나왔다가 아까 저희가 리뷰 종목들 뉴파워플라즈마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 아침에 오르다가도 이게 다시 음봉으로 바뀔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 13만 원 내외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나오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비중도 30%나 있으시기 때문에 다 팔기 아까우시면은 뭐 반만 파셔도 되시니까 13만 원 정도는 목표가로 보시고요. 혹시나 내일 상승 안 나와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 흐름 더 보시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퀴즈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의류주라는 1차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오늘 사전 힌트는 뒤에 세 글자에 대한 이름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힌트 보여주시죠. 아니, 오늘 사진 힌트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정말 열심히 찾다가 저 구사일생으로 이 사진 하나 찾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기 저 뚜기 회사에다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오늘 사진 힌트 어려웠습니다. 초코 시럽, 딸기 시럽, 그리고 뭐야? 케이크 시럽인가요? 시럽이 몇 개예요? 시럽이 세 개네요. 그죠. 한 개 아니고 두 개 아니고 세 개죠. 네. 이거를 뒤에 세 글자에 잘, 받침을 잘 써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간단했다, 깔끔했다. 한 시럽, 두 시럽. 네. 다음 시럽. 네. 일단 사실 뒤에 세 글자 주신다길래 뭐 어떻게 주시려는 거지? 생각했는데 어려웠어. 보니까, 와. 잘했지? 와, 잘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좀 잘 꼬아서 잘 주신 것 같고요. 네. 힌트 되게 잘 주셨네요. 좀 감명받은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사실 제가 지난주 좀 쉴 때 방송을 못 챙겨봤거든요. 그때는 뭐 감이 떨어지셨는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확실히 올라왔다. 아, 오늘 진짜 30분 동안 미로 안개 속에서 헤매다가 네. 정말 그 구사일증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뭐 한으로 시작한 이제 네 글자다 보니까 네. 이제 다들 이제 댓글에서도 이제 다음 주 추석을 대비를 해서 뭐 한돈 세트, 한우 세트, 한가위다도 있고 한가위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석 특집이네요. 사실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한도초가. 한도초가. 네, 한도초가 좀 슬픈 네. 말부터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장에 잘 오르는 한목 챙겨야지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이름을 조금 더 좀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뒤에 두 글자에 대해서 앞에 뭐 이제 시럽 힌트가 있었으니까 네. 뒤에 두 글자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에 뭐 테이퍼링이나 뭐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고용이잖아요. 그쵸, 그쵸. 고용이 나올 때 그 고용에 반대되는 말이다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시면은 아까 그 초코 시럽과 케이크 시럽과 딸기 시럽과 힌트를 조합을 해보면은 충분히 네.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고용 지표도 봐야 되고 이 지표도 봐야 되고 너무 다 드렸다. 네.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진 힌트, 2차 힌트 깔끔하게 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운하게 사진 힌트 마무리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1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마트 매수가 17만 9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과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마트가 한 18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달 들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7만 원 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마트는 주가 흐름을 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마트는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요. 앞으로 뭔가 되게 좋다 이런 측면을 가야 될 게 아니고 네. 이 이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를 비롯한 이 CJ 계열사들 있잖아요. 이 CJ 계열사들의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주사들의 움직임을 좀 나눠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올 초나 뭐 작년까지 보면은 SK라고 그룹이 붙은 애들은 다 같이 올라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견조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SK라는 그룹이 붙으면 다 올라가던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코오롱과 관련된 그룹들이 좀 많이 올랐죠. 코오롱 인더부터 이제 많이 좀 올라왔었는데 코오롱 지주사도.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지주사들의 흐름이 한 번씩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CJ라는 이 그룹의 종목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뭐 정부에서 말하는 단계적 방역 완화라고 표현을 했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지 CJ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수랑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마트를 접근해야 될 자세는 단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가야 하는 단계다라고 보아야 하는 종목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시청자님 비중이 지금 30%거든요. 모아가야 할 단계가 아니고 이미 모아져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건데 일단은 저는 가급적이면 매수가 회복될 때마다 조금씩 좀 정리를 좀 해두시고 매수가 회복되고 나서 다시 또 17만 원 깨질 때마다 좀 사두시는 전략을 좀 보시면서 추후에 상승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말을 제가 좀 어렵게 했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에요. 근데 시기상 아직은 조금 어려운 국면인데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바꿀 필요 있다는 뜻이니까 매수가 회복되면 좀 정리, 또 반대로 17만 원 깨지면 또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인데 일단 그대로 보유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매매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회복이 됐을 때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 17만 원 이하에서는 다시 담는 이러한 전략들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매수가 5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더 갖고 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굉장히도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데 2차전지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모멘텀으로 최근에는 75,000원까지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67,700원 그 이후로는 살짝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수익 많이 나셨어요.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요즘 되는 종목은 네.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되는 종목들은 계속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차트에도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지 않았는데 선을 제가 뭐 미리 그어놨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그어져 있을 건데 지금도 그 선이 유효합니다. 66,500원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상에서는 보유를 해봐도 되고요. 사실은 여기서 추가 상승 누려보는 소액 정도 매수도 가능한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2748번님께서는 굳이 여기서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가져가 보시고요. 뭐 추석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거라 보지만은 종목별로 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익 매물이 나와도 아까 제가 이제 선 그어놨다 표시해둔 66,500원 정도 지켜주는 선에서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너도 나도 다 같이 팔자라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65,000원 정도까지 지금 매수가 있으시니까 좀 넉넉하게 65,000원 정도 익절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주들 이번 달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실현 매물 출회도 좀 대비를 하시는 차원에서 익절가로 6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1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매수가 96,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 요즘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수소 관련해서도 연료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10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9만 원까지 최근에 잘 밀려 있는데 이분은 좀 그때 매수하셨나 보네요. 어떻게 진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이마트 말씀드렸던 CJ 하면서 SK 붙으면 다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네. 마찬가지로 두산 붙었으면 다 올라간 흐름들이 있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뭐 이제 M&A라든지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움직였는데 두산의 다음 모멘텀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산 중공업부터 해서 두산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수소 터빈, 가스 터빈 이제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기대가 돼서 최근에 올라온 흔적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수소 관련 종목들은 또 지금 2차전지 소재랑 좀 다르게 또 조정이 좀 빠르게 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차트를 보시면 네. 지난번에 반등이 나왔던 자리 정도까지. 지금은 그 자리를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이 빨간 색깔의 사각형인데 일단 처음에 한번 거래량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자리였는데 한번 나오고 나서 빠지고 여기서 반등 나온 다음에 빠져도 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일단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를 못 지켜주면은
일단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보셔야 하는 가격이 저 가격이고요. 일단 지금은 9만 원 내외, 지금 가격인데 조금 넉넉하게 봐서 8만 7천 원 정도를 이탈한다라고 하시면은 잠깐 손절했다가 오시고요. 이제 그 가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수소 관련주의 이슈로 좀 보면서 한 10만 원 이상까지도 아직은 가능하니까 일단 좀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소 모멘텀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일단 드렸는데 1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에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가 8만 7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89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매수가 9만 8천 원의 비중 20%입니다. 매도해도 될까요?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14만 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몇 달 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다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OCI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질문 중에 무서운 질문이 네. 매수해도 될까요가 아니고 또 매도를 해야 되나요도 아니고 매도를 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이 될까요? 가장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은 8만 더 안 오르겠죠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점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라서 사실 어려워요. 그쵸. 이제 고점을 예측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일단 그래도 지금 흐름을 보면은 저는 매도를 해도 충분히 좋다라는 답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는 전고점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14만 5천 원까지는 최근에 한번 회복이 됐었기 때문에 전고점은 회복이 되면서 전고점에 관련된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원래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최근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안 나타나고는 조금 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5일선도 갖다 붙고 있는 구간이고 14만 원 지금 지키냐 마느냐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충분히 괜찮지만 전부 다 팔기는 아깝습니다. 딱 그 정도예요. 매도를 해도 되지만은 수익을 조금 챙겨만 둬야 되지 다 팔고 나오면 안 되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아까 뭐 전고점은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은 회복된 이후에 지금 더 안 빠집니다. 뭔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시간적으로만 좀 끌려가지 가격이 크게 빠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 상승을 노려봐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비중 축소 정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만 좀 수익 챙겨 두시고요. 나머지 잔량은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크게 저항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량 팔진 마시고요.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9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 14만 5천 원의 비중 20%입니다. 2차전지주 잘 올라가는데 이 종목만 안 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장 초반에 딱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종목만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15만 1천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좀 수익 중이시긴 한데 이 종목은 강사 상승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참 진짜 안 가네요, 정말. 네. 저도 지금 신기하게 봤었어요. 사실 뭐 SK이노베이션이나 뭐 LG화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고 나서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은 유독 안 갔네. 좀 관심 있게 볼까라고 하는데 아직도 관심이 안 들은 거 보니까 뭔가 지금 흐름이 다른 2차전지 소재랑 좀 다르게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시장의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삼성 SDI를 설명을 드리면서 삼성 SDI가 SK이노베이션이나 그다음에 뭐 LG화학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얘는 배터리만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뭐 완성 배터리는 아니지만 같은 소재지만은 사업이 딱 세 개로 정확하게 딱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포스코는 또 안 그래도 대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지금 원래는 주력 사업이 2차전지 소재가 아니었는데 이 부가적으로 하던 사업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분할을 좀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회사도 분할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기관이든 외국인들 많이 매수를 안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2차전지가 지금 많이 오르는 게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오르는 건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까지 안 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분할의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 아직 뭔가 오피셜이 나온 건 아니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을 보실 때에도 원래 주력 사업이 커졌던 것들은 잘 가지만은 이 부가적으로 하던 사업들이 그럼 커지게 되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들은 크게 시세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근데 지금 또 가지고 있기에 좀 부담스러운 또 국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만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한 10% 내외는 조금 이제 끌고 가보면은 충분히 수익 줄 만한 기회는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만 축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분할 가능성이라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되 비중은 10% 정도로만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00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KH 필룩스 매수가 5,200원에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큰데 매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3,27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보유하신 지 꽤 된 것 같네요. 비중도 크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분은 이제 기업상에서 매수가를 지워야 됩니다. 기업상에서 매수가를 지워야 되고요. 네. 왜냐면은 사실 매수가를 계속 신경 쓸 거면은 지금 저랑 상담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를 빨리 회복을 할 전략을 좀 봐야 되는데, 방법은요. 일단은 지금은 뭐 낙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를 좀 하시되, 상승이 나와도요. 한 3,800원, 4,000원 정도까지만 나와도 일단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좀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시고, 비중 줄였으면은 이제 끝이 아니고요. 또 눌리면은 다시 사면서 이렇게 점점 앞에 있는 5,200원을 지워가면서 뭔가 높아지면 팔고 싸지면 사고 좀 반복을 해야지만 내가 이 비중 많은 것들을 좀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가 지우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 또 빠지면은 비중 확대인데 지금 이 비중 50% 이상은 더 안 되고요. 앞으로도 웬만하면은 30% 미만으로만 좀 보유하게끔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리고 나서부터도 계속 오르네요. 지금도 좀 올라서 네. 많이 올랐는데 일단 종목은 한세실업이고요. 네. 현재 8%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장 자체가 최악이었다가 좋아지는 게 시세 탄력이 세구나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은 사실 원래는 오늘 시가인 22,600원을 잡았지만은 사실 이제는 그 가격은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오늘 가격에서 조금 눌려가지고 2,400원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24,000원. 네. 24,000원 밑으로 내려가자마자 사는 것보다는 좀 24,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조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도 사실은 이제 26,000원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 보신 분들은 뭐 저희가 뭐 다른 뭐 고세피 이런 것들 문자를 받아가지고 보신 분들은 26,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최종적으로는 27,000원, 8,0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보시되 뭐 매수준 뭐 24,000원 밑에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한세실업이었습니다. 오늘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들어보시고 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어떤 분들이 또 보내주셨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힌트 아주 굿입니다. 이번 명절은 한우와 새시럽 사서 먹을게요. 한세실업. 또 한우랑 시럽까지 이렇게 드신다고. 그리고 아까 어떤 유튜브 댓글에는 성동일 이후에 최고의 사진 힌트다라는 또 극찬이 올라왔더라고요. 하지만 성동일 씨는 제 게 아니잖아요. 저작권이. 네. 이영전 님 거잖아요. 네. 오늘은 더 뿌듯합니다. 그러면은 네.
앵커님의 최고 힌트가 되겠네요. 그런가 봐요. 저도 거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충분히, 최고예요?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3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가위에는 한우 세트, 관심 종목은 한세 시럽인가요? 하면서 또 센스 있는 오답과 함께 정답. 오늘 이 문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행도 좋고요. 그다음 네. 표현도 딱 관심 종목으로 두라고 했던 그 표현까지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문자. 오늘 네. 완벽한 문자. 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9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정답 한세 시럽 맞춰주셨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섬은 초긴장 중이다라는 제주도에 사시는지 그 좀 섬 쪽에 사시는 것 같은데 또 이번 주에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내일부터 해서 3-4일간 태풍인데 우리나라 서쪽에 정면으로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좀 태풍 피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예보도 잘하시네요. 뉴스 뒤져보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태풍이 또 온다고 하니까 피해 없으시도록 대비 잘 해주시고요. 또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센스 있는 문자들, 또 애청자님들의 문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뉴욕 증시도 최근에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좀 긴 연휴를 앞두고 수급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환율도 장 초반 1174원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좀 낙폭을 키워내면서 10시 반 구간에 3110선을 위태롭게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조금 회복하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13% 내림세 기록하면서 3121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매수와 매도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또 매수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소폭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낙폭을 조금씩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0.8%의 파란불 켜내면서 1030포인트선 깨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개인들이 그래도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7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들 외국인과 함께 동반 매도세 들어오면서 15거래 연속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LN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체로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LNF 쪽 현재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고점 올려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도 18% 급등세 보여주면서 152,700원에 재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부 시스터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쿠키런 킹덤이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부터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10만 원선 현재 회복이 되면서 11만 5천 원에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NC소프트는 반대로 신저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60만 원 선까지 깨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장 초반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 키워냅니다. 현재도 2.64% 내림세 기록하면서 59만 1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석유화학과 LPG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본업에 더해서 친환경 사업도 함께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K가스나 롯데케미칼도 현재 살펴보시면요. 수소 사업에 대한 합작사를 설립해서 부생수 사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K가스가 8.52%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중국의 석탄 가격 급등에 따른 반사 이익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케미칼과 태강산업, 한화솔루션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폴더블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폰 13의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가 11%대까지, KH바텍도 10%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의 흐름이 살짝 다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 미만 양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두 종목 모두 4% 이상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 특유의 리스크도 함께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